분회의 회의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행정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는 코로나19가 지속 확산되고 있어 의석의 대변들인 이유물로 가용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사는 양해이실 거라고. 정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2020회 임시회 제2차 분위기 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노필원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4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제1차 본회의 종료 후에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2012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려 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7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2010 행동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집합제한 금지 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7월 16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2012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2000 도시관리기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 청취권 한 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와 총 23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단위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의원위원회 홍원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장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2021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한 지방의회 의원 정책개발비의 적법한 사용을 위하여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의원 연구 모임 운영 및 의원 연구 모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12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위원님의 이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거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 행동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2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2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집합 제한 금지 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제2회 수신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2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00 자동차 극장 행정재산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 동의안 등 8건을 일괄 선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부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심의대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천시민의 문화활동 지원과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정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위험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일부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공조형물의 관리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정비하고 공공조형물 건립심의위원회 운영 방식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피해 지원을 위한 집합제한 금지 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하여 유흥시설의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이 지난해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어 유흥시설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아무런 세제 지원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재산세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2의 수식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104 일부 지역대 이전 신축부지 조성권으로서 지역대 이전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 계획안이며 현 지역대는 건물 입지 등 소방 환경이 열악한 문제가 있어 새로 부지 확보 후 건물을 신축하여 소방 환경을 개선하려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이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 자동차극장 행정재산 관리 위탁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 자동차 극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재단법인 이천문화재단에 위탁하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체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각각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연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도로명부서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경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협정 제14항 이천시 공공디자인 지능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협정 제15항 이천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지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협정 제16항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협정 제17항 이천시 동북권 광역자원폐소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협정 제18항 이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협정 제19항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협정 제20항 이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협정 제21항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협정 제22항 이천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이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부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조문 해석상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여 법규 적용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주변 상점가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공영주차장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체계를 보다 안정화, 고도화하고 사물주소 부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도로명주소법 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이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도시경관 향상 및 경관 심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공디자인 지능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유사 조례 통합 권고에 따라 조례의 범용 디자인 및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2020년 이천시 공공디자인 지능계획 수립에 따라 이천시에 맞는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공공 디자인을 구현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 5개의 관건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5개 관건물 등의 관리와 5개 관건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추가 및 현행화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편익 증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추가 및 현행하고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동북권 광역 자원 회수시설 및 주민 편익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북권 광역 자원 회수시설 주민 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일부 시설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 대상자 및 가족, 유족에 대한 주민 편익시설,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북권 광역 회수, 자원 회수 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 지원 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근린 상업, 준공업 지역 내 대규모 점포의 입지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 안전 및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보행 안전 및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 보행 안전 편익 증진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에서 운영 중인 수요 응답형 운송수단인 희망택시의 운행지역을 확대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더 많은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복지를 증진시키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내용을 정비하고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개정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을 보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 시설 주차장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 청취권입니다. 본 의견 청취권은 이천시 설성면 금당 및 78번지 일원의 면 소재입지인 금당 권역의 부족한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위한 이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 시설 주차장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학원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선정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지지하수는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 법심으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그러면 의사협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22회 이천시의 임시회 제2차 본인 산회를 선포합니다.